반갑습니다. 2021년도 1월 3일, 현재 시간 6시 41분. 자, 오늘 시간의 종목들, 그리고 내일 급등 예상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올해 정말 여러분들 대박 터지기를 제가 정말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우리 몰빵반 회원님들, 존경하는 우리 몰빵반 회원님들,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 위너스 TV를 알고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정말 초대박이 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 저희 또한 정말 전 직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날 종목 몇 개를 제가 이제 찍어 드렸었는데요. 한 종목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러셀입니다. 러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오늘 오른 것도 없고 반대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예,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근데 모양은 되게 좋습니다. 예, 모양은 되게 좋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4,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러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 10% 정도 수익을 냈고, 오늘 또한 종목, 러셀을 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이름 참 좋죠? 미래나노텍. 자, 미래 나노텍 보시면 오늘 거의 한3% 정도 또 수익이 나왔습니다. 미래 나노텍 아침에 시가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미래 나노텍 수익이 나왔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비트나인입니다. 자, 비트나인은 오늘 수익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약한6% 정도. 예, 6%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셔도 아마 수익이실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나인 성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센텍. 자, 휴센텍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휴센텍도 약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가 2,390원에서 2,540원까지 충분히 수익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나노텍 성공, 비트나인 성공, 휴센텍 성공 다 성공했고요. 한 종목 러셀은 말씀드렸지만 오르지는 않았어요. 예, 오르지도 않았고 반대로 확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견고하다는 겁니다. 대응 가격 제가 말씀드렸죠. 4,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린 아주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을 꿈꿀 수가 있다는 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방송 잘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예,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딴데 가지 마시고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조금 더 저희랑 생동감 있는 종목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죠. 12월 30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철수 관련주들 오늘 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역시나 안철수 관련주들. 자, 먼저 써니전자. 예, 써니전자 5,050원. 예, 5,050원 오늘 시가로 해 가지고 오늘 4,980원 시작해 가지고 거의 5% 6% 이상 떴고요. 또 시간으로도 또 떴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철수 관련주도 이게 태풍이 될수 있다. 저희가 또 12월 30일 날또 말씀드렸죠. 지금 안철수 관련주도 오늘 써니전자 저는 말 그대로 들어가서 먹고 나왔습니다. 써니전자. 자, 인증해 드릴게요. 써니전자. 실제로 써니전자.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써니전자 먹고 나왔고요. 내일 또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이제 주말에 또다 말했습니다.
예, 말안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제가 방송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언급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는데 제발 출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제발 혼자 해서 돈다 깨먹고 종목 상담 받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따라하세요. 제발 좀. 예, 제발 혼자만의 고집을 좀 버려주시고요. 개인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요, 어차피 돈다 깨먹습니다. 결국엔 다 깨먹어요. 그게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아닐 것 같죠? 나는 수익 잘 낸다 이러신 분들 결국 다 깨먹습니다. 한두 번 먹더라도요. 결국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요, 세력하고 같이 못하고 이게 개미들끼리 합쳐져야지. 이게 혼자 하다 보면요, 외로운 개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외로운 개미가 그룹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여왕개미 알죠? 여왕개미. 여왕개미가 다 이거 모든 개미 그 그룹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지 잘났다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밟히는 겁니다. 자, 개미 그룹에 있다가 혼자 뚝 떨어져 나가봐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한두 번 먹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다 결국 시장에 다 오바이트 합니다. 100% 오바이트 하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들 먼저. 자, TPC. 자, TPC 시간의 상한가 같죠? 예, TPC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이 TPC는 현재 보시면 자,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보시면요. 정말 우울한 정도입니다. 잠시만요. 자, TPC. 자,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너무 형편없습니다. 예, 이거는 거래량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뭐, 이거보다 못한 것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뭐, 일평균 100만 주가 안 됩니다. 예, 일평균 100만 주가 안 돼요. 일평균 100만 주도 안 되고, 너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TPC 가지신 분들은 또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딱 사자마자 그게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것도 문자 왔다. 그러면 진짜 답장하세요. 개새끼, 소새끼라 하면서 문자 쳐 보내지 마라, 이러고. 우리한테는 위너스 TV가 있다. 이렇게 답장 딱 해주시면, 딱 됩니다.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스페. 제가 저거 하나 말씀드렸죠. 스페, 우선주, 이런 거는 개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미들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좋다가도 스펙하고 우선주는 물리면 약도 없어요, 이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예, 치료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거 교보 스펙은 조금 특이하네.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 또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이게 상장된 게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조금 자, 스펙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내일 한번 지켜볼 만도 하고, 일단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터졌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에스폴리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너무 없고요. 예, 거래량 너무 없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예, 에스폴리테 주주님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쓰레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WI. 이 종목은 제가 좀 아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W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깨버렸죠? 예, 깨버렸고, 이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예, 안철수 관련주인데, 일단 차트는 되게 이쁩니다. 예, 이쁘고, 일단 거래량도 지금 터졌고, 괜찮습니다. WI.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QSI. 예, QSI. 예, QSI. 이것도 뭐,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코세스. 예, 코세스.
예, 요것도 나쁘진 않는데, 오늘 거래량 좀 많이 일어났네. 아래 상한가 나왔고.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세스. 얘도 지금 조금 수상합니다. 코세스. 약간 수상해요. 코세스. 그리고 써니전자. 뭐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대장주. 안내바고 써니전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대장이라도 상관없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선재. 자, 요거 홍준표 관련주인데, 김종인하고 다 사퇴하는 바람에, 지금 또 시간에 홍준표가 또 후보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또 이래 가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좀 힘들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한국선재는 저희가 오늘 또 단타 쳤습니다. 경남스틸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단타 들어가라고, 믿고 들어가라고 해서, 특히 단타를 쳤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국정보과학, 예, 이것도 뭐 안철수 관련주 보시면 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까뮤이엔씨, 경남스틸, 시간에는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인물, 사실 지금 인물은 끝물이거든요. 예, 끝물이긴 한데, 끝물들 조금씩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가 태풍에 뭐눈뭐 이런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좀 대선이 재밌습니다. 지금 오늘 다 사퇴해버리고 난리 났죠. 지금. 여의도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홈세터 홀딩스 뭐 이런 거 있고 SMCNC. 예,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요런 거 문자 오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TPC. 예, 요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로봇 종류. 물려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제가 엄청나게 또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로봇 종류들 오늘 상한가 갔죠? 로보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뭐죠? 갑자기 오늘 보시면 멋지게 상한가 간 종목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로보티즈. 티즈. 자, 로보티즈도 오늘 상한가 갔고요.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12월 초부터 로봇 종류는, 로봇에만은 물려도 된다. 예, 물려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상한가 나왔고, 뭐 댓글 보니까 절대 안갈 거라고 하시는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지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상승 종목들 몇 가지 이제 추려봤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종목 특별히 뭐 이상이 있어서 빠지는 건안 보이고 윤석열 테마주 확실히 빠집니다. 윤석열 테마주. 예, 빠진다고 이월드도 빠지는 거 보니까 예, 확실히 윤석열 테마주가 조금씩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많이 문제가 되는 종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일 추천주, 내일 급등 예상 종목, 예, 내일 급등 예상 종목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 준비하시고요. 예, 종목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 종목은 교보 11호 스펙입니다. 예, 교보 11호 스펙인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초보는 하지 마세요. 예, 초보는 하지 마세요. 예, 고수들만 하세요. 고수들만. 나 초보다 하시면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보 11호 스펙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나 초보다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일단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 교보 11호 스펙 보시고요. WI 같은 경우에는 좋긴 좋은데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예, 마지막에 보시면 일단 이평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WI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안철수 관련주라서 예, 안철수 관련주고요. 지금 이게 시총이 좀 작죠? 예,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작고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예, 시총이 굉장히 작고요. 일단 이거는 안철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내일 이거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 WI.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보 11호 스펙은 주식한 지 5년 이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식한 지 5년 이상이다 하시는 분만 하시고요. 자, 두 번째이자 첫 번째가 될수 있는 WI 괜찮습니다. 예,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WI, 예, WI.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단타거리죠. 단타거리로 WI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잘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TBC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홍준표 관련주죠. 예, TBC도 그렇고 뭐 안랩도 그렇고 안랩은 이제 안철수 오늘 이제 시간으로는 전부 다 테마주 위주.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 위주로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SMCNC 있고 그다음 보이는 종목이 특별히 지금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인콘. 자, 세력들이 매집이 끝난 걸 갖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콘. 자, 이것도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다. 예, 거래량이 없네. 일단은 WI랑 그리고 교보 11호 스펙 이렇게 보고요. 코세스. 예, 코세스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 괜찮습니다. 코세스 괜찮네. 좋다. 예, 코세스. 예, WI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은 코세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개. 자, 첫 번째가 교보 11호 스펙이고요. 자, 이거는 5년 이하 안 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WI, 코세스. 자, WI나 코세스 둘다 좋습니다. 거의 빵상빵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세 번째 종목은 항상, 조금 장기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더볼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랑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시고 실제 수익이 많이 나고, 이래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익 난걸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저희 반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납니다. 예, 제가 정말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닌, 정말 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수익 인증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자, 이분 잘 아시죠? 자, 먼저, 에머랜스님.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우리 랭킹 거의 뭐, 1등, 2등 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넥센지티. 자, 넥센지티는 실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종목을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넥센지티 150만원, 넷게임즈 33만원, 경남스티 56만원. 이거 이제 제가 다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에요. 심태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방송에서 다 이야기했고요. 우리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더 강력하게 수익이 나옵니다. 단타의 신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아, 정말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단타의 신방 들어오시면요. 정말 매일매일 종목 하나씩 하면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남스틸 그리고 심태홀딩스 비트나인. 예, 비트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분히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다. 예, 충분히 수익이 나온 종목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게요. 넥슨지트와 넷게임즈 라방 추천주이자 검색식 종목이었고 경남스티가 심태홀딩스 라방 추천주였다. 비트나인은 지난주에 개인 매매로 사뒀는데 대표님이 30일날 유튜브로 급등주로 추천 주셔서 오늘 더 크게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휴센텍은 지난주에 매수한 거 오늘 욕심보다 매도 타이밍 놓쳤는데 웬 수급이 좋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예, 휴센텍도 오늘 수익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본인은 조금 더 매도를 갖다가 조금 뭐 외국 수급이 좋으니 조금 더 들고 가겠다. 예, 고수 중에 한 분이고요. 에머랜스는 저보다 조금 못합니다. 예, 저보다 조금 못해요. 그리고 또, JJ님. 자, JJ님, 21만 8천원, 넥센지티, 경남스틸, 또 이렇게 수익이 나오실 거예요. 조건 검색 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종목님, 로보티즈. 자, 요것도 추천주. 뭐 대박 났죠? 104만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자, 랭킹 1등, 이도 공동 랭킹 1등입니다. 전화무적님, 보시면 넥센 GT. 예, 검색식의 진가를 알수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이분 또 이렇게 또 써놓으셨네요. 오늘은 보니까 에머랜스님이 1등이네요. 에머랜스님이 1등이고, 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단타의 신방 강력 추천드리고요. 정보주 몰빵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전화를 주세요. 혼자 하시다가 지금 물려 있다, 혼자 하시다가 손실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혼자 하면 그럼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 뭔가 해볼 수가 있어요. 너무 다 빠지고 오면 진짜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제발 삼성전자 사갖고 기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 좋습니다. 근데 개미들 수익 안 납니다. 예, 삼성전자 좋아요. 좋은데, 정말 10년, 20년 들고 가야 되고, 개미들이 수익을 내려면 당일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당일 대장주 찾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가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타의 신방 강력 추천드리니까요.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번 2022년도를 정말 멋진 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자, 에머랜스님 수익 정말 축하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